위에만 딱 보면 뭐 되게 있어 보이는 사이트인데 밑에 보면 좀 정신영영 게스트 당신은 나루토 캐릭터 중 누구일까 뭐 이런 것 들은 거 보니까 좀 약간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이거 IQ 테스트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정신연령 가자고? 무조건 낮게 나오겠지 뭔데 한번 해보자 이거 뭔 게임인데 이거 당신의 실제 나이는? 내 나이 이제 우리도 만 나이로 간다고 했으니까 외국처럼 3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일부러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난 힘든 일을 잘 생각하는 편인데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안 하거든 그날만 생각하거든 그거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둘 다 아니 나는 참을성이 강하다 쟤 좀 엄살이 좀 센데 아! 아니 3층에! 뭐 다른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또 사람들이 참을성이 또 강하다 해 예로 하자 자주 우는 편이다 잘 울긴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울긴 하는데 요즘에 울었던 적이 아 어제 뭐 무슨 인터넷 글 보다가 약간 울 뻔했는데 눈물을 안 나왔다 리버가 제일 부상해 둘 다 아니면 해야겠다 애 늙은이 같다는 소리가 자주 듣는다 아 아니에요 애자 빼주세요 늙은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 아니요 예. 아저씨라는데 야 나 이거 어떻게 넘은 거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난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나진 않아 왜냐면 마음에 안 든다 거의 다 안 들거든 내 또래 친구들보다는 윗사람들과 말이 더 잘 통한다 말이 다 안 통하는데?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둘 다 아닌데 그나마 만약에 고르라면 윗사람이긴 한데 왜라고 해야 되나? 아침에 혼자서는 일어나기 싫다 둘이서 일어나고 싶다는 거야? 무슨 소리지? 좀 이상한데 말이? 아침에 혼자서는 일어나기 싫어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걸까 아니면 아침에 누군가 깨워줘야 일어날 수 있다 이걸까 그건 너무 또 번역이 다른데 이거랑 정신연령이 뭔 차이야? 아 어린애들은 엄마랑 같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거니까? 아니 상관이 없어 난 그냥 많이 자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있든 없든 난 많이 편하게 재밌는 꿈 꾸면서 별로 안 신경 쓰는데 이거 내무장관님이 다 하는 거고 저는 아 이거 별로 아 대충 해 아무거나 해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면 되지 않는데 당일날 되면 아 조금 신경 쓰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지 그러면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편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 나 아침에 일어나면 아씨 이렇게 피곤하지 아 더 잤어야 되는데 어제 빨리 잤어야 되는데 오늘 게임 뭐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씨 오늘 할 거 없는데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나 아 이렇게 피곤해 아씨 빨리 잤어야 되는데 아 오늘도 미용실 못 갔네 이건데? 화이팅이라는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 색즉시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임창정 아니야? 색즉시공 2까지 나왔잖아 임창정 아지원 아니야? 이거 뭐였지? 아 까먹었어 몰라 아니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편이다 어 맞아 생각을 안 하거든 잘 여행이나 큰 행사 같은 일에 전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어 이건 또 맞는 것 같아 요즘 무엇이 유행하는지 모른다 이거는 내가 아는 것만 알아가지고 나 그것도 몰랐어 그저껜가 있지라는 가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멜론에 올라와가지고 틀었는데 그런 그룹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게임은 좀 잘 아는데 모른다고 해야 되나? 빨리 늦고 싶다 아, 아니야 그만 다시 나 10년만 젊었던다 10년만 분위기에 맞춰 호응한 걸 좋아한다 아니 귀찮아 아, 분위기 좋으면 그냥 놔둬 그냥 나쁘면 분위기 나쁘면 그래도 그냥 놔둬 여행을 가는 것보다 집이 더 좋다 어 맞아 집이 더 좋아 오랫동안 책은 안 읽었다 어 맞아 요즘 책 안 읽었어 가끔씩 문득 노래를 하고 싶어진다 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자주 놀림을 받는다 어 맞아 여러분들 그들 많이 하죠? 가끔씩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컨트롤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긴 하는데 컨트롤은 할 수 있는데 둘 다 아니 내가 스스로 그린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긴 뭘 그려 이씨 이거 출제자가 정신연령 의심되는데? 남들이 시키는 인생을 별로고 뭐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뭐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일을 미루지 않고 일의 효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야 일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라 나의 설멸은 알려드릴 수 없음 이거 찍으면 7살 되는 거 아니야? 됐다 나 정신은 32세야? 아씨 정신도 늙었네
마음가짐이 어리다고. 4살? 겨우 4살? 그것도 만으로 계산해서 36으로 한 건데. 정신도 늙었어. 32세면 그렇게 젊은 건 아닌데. 이거 정신적으로 뭔 상관이죠? 직업 테스트 해볼까? 직업 테스트 하자.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걸 좋아하냐?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줘. 안녕그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우호적이고 활기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아니야? 애들이 의외로 나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처음에는 좀 활기차고 편해 보였는데 막상 친해지려고 하면 좀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어때요? 도형! 도형? 저 형이 아닌데요? 아 그냥 부른 건데 왜? 그냥 아저씨라 그렇다고? 아 그래? 1번이야 그러면? 풍월량 1이고 김용태는 2라고? 아 그게 맞다. 맞아. 방송 풍월량은 1번이고 김용태는 2번이야. 그럼 나 뭘로 해야 돼? 1번으로 할게. 풍월량이니까 지금. 관심을 받는 느낌은 어떠한 거냐고? 관심 받는 느낌은 아주 좋아요. 그 맛을 잊지 못해.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더 큰 외부 세계에 있다. 나만의 세계에 있다. 나는 꽤 긴 시간을 자기 방송하는 데 보낸다. 감옥이야? 둘 다 아닌데? 둘 다 아니면 어떻게 되지? 마음 가는 거 해야 되나? 외부 세계도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굳이 자기 방송을 하는 데 보내는 걸로 하자. 그게 더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 별로였어. 아 오늘 재미없었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나는 뭐뭐가 좋다. 팀워크. 회사에서 토론. 아 개기잖아. 혼자서 할 것만 해. 내가 더 중요 여기는 것은 경험, 추론, 사물의 깊은 의미 찾아내기. 둘 다 별론데. 내가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은 이거야. 이거나 내 몸 편한 거라고. 그래 이걸로 하자. 마음에 가는 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남이 하는 말을 들을 때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암시나 은유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말의 숨은 뜻을 쉽게 이해한다. 아니 보통 대화할 때 무슨 암시나 은유까지 해? 나는 이해한다. 나의 생활 뭐 1번이야 2번. 형 눈치가 빨라요. 내가 어떠한 이론을 이해할 때 나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예와 함께 실제 응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어떠한 추상적인 이론을 신속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상세한 설명하거나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건 지루할 뿐만 아니라 그저 시간 낭비다. 과도한 설명 이런 거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어떠한 이론을 할 때? 왜냐면 이해를 못 하거든. 신속히 이해하는 거 좋지. 근데 지루하기도 한데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는 못 하잖아. 그치? 근데 난 이걸 좋아해. 튜토리얼 잘 안 보잖아요. 대충 보잖아.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남들이 나의 생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나는 집중적으로 솔직히 내 생각을 얘기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랑 같든 말든 상관없다. 이건 1번. 나는 생각을 얘기하긴 하는데 같든 말든 상관은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중요해요. 시청자 반응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 남의 눈에 나는 친절하며 착하며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 아니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골라도 되는 거야? 나는 대뇌의 지위에 따른다. 감정의 수요에 따른다. 뭐야 이건. 대뇌의 지위는 뭐야? 아, 다 뇌가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의 수요. 마지막 1초 전에 변화가 있거나 나의 일에 지장 생기는 것은 끔찍하다. 나만의 일하는 방식이 있다. 데드라인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대략적인 날짜일 뿐이다. 맞아. 나만의 공간에서 나는 이것저것 잘 빠뜨린다. 무질서하다. 체계적이다. 무질서. 나는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후 여가 시간을 갖는 게 좋다.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시에 틈틈이 쉰거나 논다. 사실 위에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밑에 걸로 해요. 이거 오케이. 뭐야 이씨 나 철학자 돼야 돼? 인식이 높고요. 느낌, 직감이 높고 내향성이 있다. 방구석 철학자라고? 아 그런 거야? 야 철학자라는 직업이 있냐? 좀 어렵잖아 철학자 직업 되려면. 생각이 0이라고? 어딨어? 야 내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 철학자는 생각이 많아야 되는데 사색을 해야 되는데 장난하나 이. 당신 호기심이 매우 많고 언제나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한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 타인을 이해하도록 언제나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국의 유명 작가 해리포터 J.K. 롤링. 아 이런.
그래 해리포터 작가. 내가 뭐 방송 안 했으면 저런 작가가 됐겠네.